보디가드와 인생화보로 폭넓은 연기력을 과시한 송일국. 네, 2003 KBS 연기대상 첫 번째 시상은 신인상입니다. 신인상은 평생에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라서 더 의미가 깊죠. 아, 시상은 전년도 수상자이신 송일국 씨, 김유미 씨, 이유리 씨 세 분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작년도 신인상 수상자 송일국입니다. 아, 김유미, 이유리 씨도 이제 주연급으로 활동하시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아, 두 분 다 연기도 성숙하셨지만 의상도 더욱 성숙해지신 것 같은데요. 네, 송일국 씨도 멋지시네요. 오늘 우수 연기자 남자 후보에 올라오셨는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올해 신인상은 어떤 분이 타실지 정말 기대가 큰데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신인상 남자 부분입니다. 후보 화면 보시죠. 네, 2003년 KBS 연기대상 신인상 남자 부분 수상자는 네, 발표하도록 할게요. 두 분인데요. 비, 연정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자 신인상 발표해 주시죠.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신인상 여자 부문입니다. 누가 후보로 올랐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2003 KBS 연기대상 신인 연기상 여자 부문 수상자는 세 분인데요. 한가인 씨, 한지혜 씨, 마야 씨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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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여자 신인상 고려대 마야, 노란 소수건의 한가인 씨, 여름 향기의 한지혜 씨, 이렇게 세 분이 2003 KBS 연기대상 여자 신인상의 수상자들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김성우 씨. 네. 먹었지? 몸보시 하려고 먹었지? 마기를 찾아. 지금 이태란 씨, 차승원 씨, 김혜수 씨 테이블에 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태란 씨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고요. 네. 1일 드라마였죠? 네. 영어로 말하자면 옐로우 타월. 네, 준비하시고. 저희가 이태란 씨를 위해서 지금부터요 뭔가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과연 이걸 보시고도 이태란 씨가 눈물을 흘리실 수가 있을지 한번 무대로 한번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코미디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선한명 씨였습니다. 자, 이태란 씨, 본인은 그 정말 감정을 몰입해서 흘린 눈물인데 눈물과 같이 흘렸던 콧물, 선한명 씨의 그 사물개그 어떻게 보셨어요? 보여드렸는데 지금 또 눈물이 글썽거리세요. 괜찮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를요 우리 차승원 씨에게로 좀 넘겨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저의 라이벌이세요. 네. 네. 강한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 그리고 폭발적인 그런 연기력. 네, 개인치겠습니다.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자, 다음 마이크를 마지막으로 우리 김혜수 씨에게. 김혜수 씨는 그거 알고 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여배우란 사실. 캐내에서 김혜수 씨가 마지막 그 사약을요, 사약을 네, 드실 때 그 연기는 정말 악권이었거든요. 김혜수 씨 혹시 그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본인이 드시던 그 사약, 사약 그 사발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사약 사발요? 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사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무대에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그 선화명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앞으로 지금까지 연기자들이 드라마에서 사용했던 사물 개그를 봤습니다. 최수종 씨 나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제 2003 KBS 연기대상 대상 장혜민의 김혜수 씨.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많은 능력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으면 팀에 도움이 됐으면. 아내 백만송 이장님의 김승수 씨. 빚 지금은 못 살아? 너가 무슨 뜻이야? 나한테 아버지 어머니를 뺏어간 게 누구라고 생각해? 말해봐! 누구라고 생각해!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일,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네, 박영우 씨. 정년 거병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대의를 내 네놈의 목을 베어 천륜을 저버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미 반역이라는 것을 어찌 모르는가? 어찌! 보디가드 인생화부의 송일구 씨. 사나운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기나 하고 무슨 급한 일이 있었길래 의뢰인을 버리고 떠난. 도대체 그 제대로가 뭐냐고요? 빨리 가서 봐. 빨리! 진주먹구리 저 푸른 초원 위에 윤태영 씨. 양아치랑 안 놀거든요. 미안하다. 부모랑 다 똑같은 부모냐고! 왜 형이 먼저 보기에! 능력 있는 의사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동일시대 이민호 씨. 도전할 마음을 먹는단 말이오일까? 뭐냐! 내 정령 죽기를 청한다면 위경이 우리 사이를 진즉 알고 있었단 말이오일까? 황실과 사직을 기망한 만고의 역적을 진취할 것이야! 네, 모두들 쟁쟁한 후보십니다. 우수 연기상은 과연 누가 차지할까요? 이태란 씨. 네, 제가 발표해 드릴게요. 백만송이 장미의 김승수 씨, 무인시대 박영우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수.